1960년 5월 22일 칠레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관측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무려 지진 규모 9.5를 기록한 대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여파로 멀리 태평양 해안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지진은 이날 오후 7시 11분 발디비아 인근 칠레 해안가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망자는 대략 1,600명 정도였고요. 부상자는 3,000명 정도였습니다. 칠레 대지진 발생 후에 쓰나미가 약 15시간 후에 하와이 섬에 도착을 했었고 61명이 사망을 했고요. 발생 후에 2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의 혼슈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1,600채 이상의 집들을 초토화시키고 약 200명 정도의 사망자 발생을 했습니다. 칠레에서 발생했었던 대표적인 지진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1960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발디비아 지진, 1960년 5월 22일 지진 규모 9.5였고요. 2010년 칠레 지진, 2010년에 2월 27일이었고 규모가 8.8이었고요. 2014년 이키키 지진, 2014년 4월 1일 지진 규모는 8.2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아펠 지진, 2015년 9월 16일날 발생을 했고 지진 규모는 8.3이었습니다. 칠레는 브레고리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브레고리란 환태평양, 즉 태평양 연안을 쭉 두르는 지각활동이 활발한 조산대를 뜻하고요. 길이가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일본, 미국 서해안, 남미 서해안, 남미 서해안이니까 이제 칠레가 포함되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뉴질랜드를 잇는 큰 고리입니다. 또한 이 백두산 등의 휴화산에도 활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어떤 브레고리가 움직이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백두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온타케산 분화 후에 같은 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칠레 페루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브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후지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판과 각 대륙이 만나는 환태평양 지진대는 전 세계 휴화라산 70% 이상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1940년부터 1960년대까지 칠레와 알래스카 등에서 규모 8.5 이상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약 50년간 조용하던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는 2004년 이후에 수차례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칠레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 2일날 이키케 규모 6.2, 2019년 9월 27일 포레르토몬트 6.1 지진 규모 6.1, 9월 30일 콘스티투시온 지진 규모 7.2, 11월 5일 이아펠 지진 규모 6, 2020년도 6월 3일에 산페드로 지진 규모 6.8, 2020년 9월 1일 코피아포 지진 규모 7, 2020년 9월 6일 코킴보 6.4, 9월 11일 토코피아 6.3, 12월 7일 또 한 번 이키케에서 지진 규모 6.1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칼리마 지진 규모 6.6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 2021년 1월 3일 지진 규모 4.5, 1월 4일 10시 8분에 지진 규모 4.4, 그 다음에 1월 4일 오늘 오전 9시 23분에 지진 규모 4.8로서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칠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1월 3일부터 그러니까 이틀간 1월 3일 4일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칠레,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에서 최근 계속된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2011년 센다이 혼슈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어떤 지진학자들의 분석이 있고요. 칠레가 속해 있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은 퍼즐 조각처럼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14개의 판이 퍼즐 조각처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고리는 이 태평양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태평양판이 바깥쪽 다른 판들과 접하는 곳이어서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은 것입니다. 칠레에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천여 개의 화산이 있고요. 이 가운데 500개 정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입니다. 칠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있는 칠레 공화국으로서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길게 뻗은 칠레의 국토는 전체 길이가 약 4,300km로서 남반구 길이의 47%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죠. 그 정도니까 약 한 10배 정도 더 긴 셈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산티아고이고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면적은 한반도의 약 3.4배고 인구는 1,911만 명입니다. 칠레는 16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오다가 1810년 9월 18일 산티아고 시의회가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에 칠레에 살았던 토착민으로는 디아기파 피쿤체, 마푸체, 우이체, 페운체, 쿵코 등의 인디언 종족이 있었고요. 16, 17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을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고 18세기에는 바스크인들이 들어왔고요. 그 후에 강력한 문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질적인 국민이 어떤 동질적인 동질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전체 국부의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며 성인의 문맹률은 5%로 매우 낮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과 파블로 네루다와 같은 어떤 그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고요. 칠레는 1962년 4월 12일에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고요. 한편 북한과도 칠레는 1972년 6월에 수교를 했으며 하지만 저기 1973년 9월에 피노체트 정권 수립 이후에 단교를 했다가 북한과 1992년 9월에 외교관계를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주 브라질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요. 칠레에는 한글 학교 한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라고요. 칠레는 영토가 길게 뻗어 있는 만큼 남북 간 위도 차이가 있어서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를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칠레로 여행을 가시게 되신다면 라피스 라줄리라는 청금석 천연 보색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공화암 명세점에서는 고가의 라피스 라줄리가 많이 있고요. 일반 매장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피스 라줄리는 라틴어로는 라피스는 돌이라는 의미고 라줄리는 고대 아랍어로서 이 보석을 발굴하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금과 같이 다루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이 보석을 귀히 여겨가지고 황제나 왕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라피스 라줄리를 넣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라피스 라줄리 가루로 푸른색 아이섀도우를 만들어 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가루로 착색제를 만들어서 그림의 유화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